자, 제7화, 바다의 왕녀. 후휴. 아, 또 세이브야. 이렇게 해주고, 어휴. 바다 처음 보는 사람의 이런 풍경이겠죠? 예, 이런 모습이겠지. 저도 어렸을 때 바다 처음 가봤을 때 이런 반응이었을 거라고 봐. 한 번도 못 본, 바다가 어떤 건지 못본 사람에게 이런 실체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해. 건너편이 보이질 않아. 놀라워. 말로는 그랬었지만 진짜로 넓잖아. 정말 놀라워. 저게 수평선이라는 건가 봐. 굉장히 신이 난 모양이로군. 그렇지, 신이 났지. 애들처럼. 얘네들 세상 물정을 통 모르고 지내나?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둘다 숲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구나. 그래도 바다를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 건 이해가 안 가. 아이고, 그러셔? 나 이해 가거든. 뭐? 바다가 싫은가? 에? 설마. 아니요, 뭐꼭 싫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지, 그치? 어이,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속 터놓고 얘기해 줘봐. 조사하면 다 나올 거거든, 싫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야! 나비는, 딱, 찔렀네. 뼈는 때려잡아. 난 헤엄을 못 쳐. 콜라병이야, 이거로 말. 요즘 맥주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병 같은 경우는, 이거 스펀지에서 보셨던 분이냐면, 물에 던지면은, 올라오잖아, 그런데 다른 거다 가라앉고, 다리 유리병으로. 그렇기 때문에 콜라병이라는 게 맞겠죠, 이제는. 맥주병은 떠오르니까, 놀랍지? 그래, 놀랐다.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엄을 못 치는 이 슬픔을 노래해 볼까? 싫어! 하지 마! 야, 차라리 MC봉을 불러! MC봉을! 그만 둬라! 모처럼 좋은 노래였는데. 이것 봐, 차라리 MC봉을 불러가지고 랩이나 해보는 게 어때? MC봉이 너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랩은 아니 뭐 노래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에휴. 자기가 뭉친 줄 모른다. 맞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나 아니 예술 감상회를 좀. 어허이. 예술? 봐봐. 고개까지 흔드는 것만 하지 말라고 해. 하지? 필수가 노래를 했구나. 좋겠다. 필수는 노래를 잘했어. 아이고, 이 멍충아! 너, 걔 음치인 걸 전혀 감을 못 잡냐? 아우, 씨. MC봉을 불러야 할 정도니까, MC봉을! 오호호호, 에디! 진정한 보쇼! 이 중엔 너뿐이구나, 예술을 이해하는 건! 아우! 아우씨! 이럴 때마다요, 여러분들. 자, 토하세요. 몽자이시면 제가 토하세요. 아이씨! 미치겠다, 이거. 그러고 보니, 오빠는 에디한테 예술 교육을 안 시켰었지. 진짜 겁나네. 내가 눈치채지 못했나 보네, 지우. 그렇고, 푸른 마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마을 앞바다 건너편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배가 필요하네. 배가 필요하겠지. 헤엄쳐서 가면. 나비 좀 일단은 필스가 헤엄 못 치다라 그래. 좀 눈치를 빨리 챘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관장 오르시구만 이거. 그렇죠. 그런데 누사 몰라. 그래야죠. 배를 구해야지.
자, 항구마을 카이론으로 오긴 했네요. 아, 진짜. 근데, 그래서 이거 좀 애매하게 될 것 같다, 지금. 아까 전에 루크 쪽에서 초반부터 있잖아요, 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지, 멘트 방송 아예 잘라 먹었잖아. 잘라 먹고, 그렇게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어제 방송 포함해가지고 3차전까지 갔지. 2차전에서는, 1차전, 2차전에서 밀렸고, 3차전에서는 레벨 20까지 겨우 올려가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대가 지금 보세요. 지금 3시 반이야, 3시 반. 일단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우선은, 무기랑 방어구 있다는, 센 거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강한 거 좀 있는데, 레이피어 있다고 하지만은, 레이피어? 일단 레이피어 하나 하자. 이제 바로 작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에벌리 스태프, 바로 작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블 X로 하는 게, 그 다음에, 래빗 핸드, 나비한테 딱 어울리는, 어떻게 하네, 그리고, 패커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어구는, 어떻게 할까? 일단, 하늘에다 해가지고 하나, 발로 잡혀야 되고, 픽도 되고, 하늘에다 하나 더, 그리고, 하늘에다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이런 식으로, 요거에, 해쳐줘. 그 다음에 캣핸드, 리드, 그 다음에, 다시 없네요. 후, 그나저나 여기 또 작다 한 것도 있긴 하나 보네요. 와. 작다 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구입할 거는 일단, 다이라죠? 예. 네. 그 다음에, 도구점, 구입할 걸 좀 생각을 좀, 신중을 기려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근데 지금은, 악세사리에 사는 것 자체를 좀 위험하겠다. 좀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세이브 갑시다, 세이브.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30분밖에 안 돼. 3시 반이야, 3시 반이야. 오우씨. 자, 이렇게 해주고, 잠깐 월드백 가가지고, 이크리시아도 좀 업고로 가야 할 것 같아. 얻어야 돼. 이게 쉽게 안 얻어지거든.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가차 기준으로 봤을 때 랜덤성이 좀 짙을 수도 있어. 아, 다행이다. 이쯤에서 나온 거야, 그래도. 자, 이상의 등급을 가져요.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비윙? 라비윙이면은, 라비의 날개라는 의미겠지, 내가 스테이너스 열어서, 라비에게, 라비를 전용, 라비윙이 얘가 날 수 있거든, 어떤 월드백 가서, 다시 또, 어휴. 힘들어, 진짜. 세이브 해주고,
이걸 항상 세이브를 해줘야 돼. 지난번에 그 나르실리엄을 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중단된 상태죠. 중단된 상태인데, 아, 미치겠다. 자, 뭐야. 여관에 갔는데, 벨레모, 오케이. 벨레모까지 얻었다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한국 가야겠다. 저기요, 배를 좀 빌렸으면 하는데요. 배? 지금은 안 돼. 어허, 배를 빌리려, 배를 임대하려고 했었지만 안 된다네, 왜지? 네? 어째서요? 배라면 있잖아요. 있다고 해도 날씨 상황을 봐야 할 거지? 요즘엔 바다가 거칠어서 말이야. 역시 예사했지, 배를 타지 않으면 푸른 마을로 갈 수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좀 안 되겠어? 안 될걸? 왜냐면 바다 상황이, 그 뱃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운치라든지, 그, 날씨 같은 거 잘 안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이쪽을 믿을 수밖에 없을걸? 그치? 미안하게 됐수다, 그간만은. 나도 목숨은 아끼고 싶으니까. 보기엔 잠잠한 바다처럼 보이는데? 바다는 잠잠하지만, 몬스터가 나오지. 아이고야, 그런 거 하고 제가 미스가 났네요. 야, 그런 거 하고 생각할 줄 알았잖아요.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어쩔 수 없지, 다른 데 가서 알아볼 수밖에, 어떻게 하지? 자, 그런 데가 밥은 먹긴 하는데, 배를 구할 수 없다면 갈 수가 없는데? 필스 씨는 따라서 갈 수 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내 날개는 그냥 새 날개야. 물에 떨어지면 잠기고 만다고. 갈매기 날개 아니었어, 그러면은? 이런. 필스 씨, 혹시 바다가 무서운 거야? 이거 뼈 때렸죠? 누구든 못하는 건 있게 마련이지. 아이고. 필스, 귀엽다. 그거 고맙군. 그래, 그거 고맙군이 하지만 바로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아, 어떻게 할까? 맛있다. 한국 마을이라 그런지 생선이 맛있네. 나 식사를 아주 더럽게 하고 있어. 나 참, 에디. 에디. 넌 정말 먹는 게 최우선이구나. 아이고야. 하긴 뭐 의식주의에서 먹을 거 없으면 힘도 안 나고 그런 거 하겠지만 좀 좀 더 점잖게 먹지 못하겠냐? 이것 봐. 한 소리 하지. 그런데 라비. 라비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라. 먹는다. 네, 귀엽게. 차별하는 거야, 필스.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에디, 너의 그 매너를 좀 배워야 한다니까. 당연하잖아, 여자니까. 아이고, 그런 것도 있었어? 하지만, 매너가 있으니 식사해 줘리요. 이런, 또 시끌벅적해졌군. 왜, 뭐, 에디, 한눈 팔지 말고 먹어. 다 흘리잖아. 나, 잠깐 좀 보는데? 좋아해. 아하. 맛있겠다. 누가 왔어요? 예. 잠깐 좀 보는데? 지갑을 입고 나온 게 원통하고 분통하도다. 내가 정말 경솔했어. 하지만 배가 고프구나. 배고프다. 이 누구지? 침까지 흘리고 있네. 굉장히 배가 고픈가 봐. 자, 뭐 손치사네? 이쪽으로 하고? 그래, 이리 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 여자, 여자아이? 나를 부른 거냐? 배고프지? 같이 먹지 않을래? 자, 배고픈 거 알고 있었지? 아이고. 특별히 동석을 허락하지. 근데 말투로 보니까 왠지 모르게 왕가 쪽에 구특결인 것 같아, 그치? 말할 수밖에 없을걸? 말투가 그러니까. 그러게, 좀 특이한 애 같아.
잘한 에디. 넌? 난 쉬퍼라 한다. 오, 쉬퍼라고 하네? 난 싸이야. 피니스야. 라비. 모우란다. 그럼 먹어볼까? 자. 오. 맛있다. 맛있어. 와, 식사 같이 하는데. 어. 엄청 잘 먹잖아. 뭐 잘 먹지. 어. 오이, 근데 너무 많이 먹 배고 오빠나 보자. 어, 아, 어, 헐. 오호, 남의 꼼짝을 안 될 텐데. 어. 그거 야비 거다. 아, 이거 신경질 났어. 어, 고양이가 거의 화났어요. 예. 사소한 걸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인다. 자, 어, 오. 어, 그건 내 거야. 아이고, 음식 훔쳐 먹으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줘 할 텐데. 어. 준대로 간 거다. 어어. 자자, 그렇게 열들 내지 말라고. 오, 서로. 시끄럽다. 야. 어어. 와우, 이것도 뭔 일이야? 아이구야. 이거 완전히 밥상 뒤엎고. 어휴. 엉망진창이다. 근데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으르렁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마법으로 이렇게 상대해서 되겠어? 손님. 아, 죄송합니다. 결국에 이 둘을 끌고 가네요. 아이구야. 다 못 먹고 나왔네. 아이씨. 넌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난 옷이 소스로 범벅이 됐다고. 어우 슈. 이거야 뭐 우리 좀 사과해라 라비. 슈퍼. 그 가게에는 정말 신뢰를 범했어. 어우 슈. 라비, 슈퍼 둘 다 먹는 것 때문에 좀 싸우지는 마라. 어? 아유. 이제부터 어쩌지? 그러게. 어쨌든 지금은 푸른 마을로 갈 방법을 생각해 보자. 자, 푸른 마을로 가보자네. 그런데 지금 없죠? 배말고 없으니까. 배 말고는 갈 방법이. 그러니까 용이요. 어. 푸른 마을? 그대들 그곳에 가려는 거냐? 어? 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그치요? 식사도 대접받았으니 내가 안내하지. 그렇지만 배가 없다는데? 배를 안 타고도 가는 방법이 있다. 오잉? 배를 안 타고도 가는 방법이 있다고? 설마 썰물대를 이용해서 설마 그 건너가라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럴 수도 있거든. 어. 그 왜냐하면요. 어떻게? 왜냐하면요. 그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시간 때 한번 배워보신 초등학교 때 그때 과학 시간 같은 거 배워보셨던 분이라면은 어. 그 바다에 있는 밀물과 썰물에 대한 시간대가 딱 나오잖아요. 게다가 또 그 TV에서 아마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보셨거나 아니면 그 여러분들 그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보면은 어 만조 시간하고 간조 시간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게 바로 밀물과 썰물 때 시간대를 또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어. 지금 보니까 썰물 때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그렇지. 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르는 것도 있다고. 어. 그건 비밀이지. 비밀은 아니거든. 어. 다른 방법도 없고. 안내해달라고 할까? 안내해달라고 해야지. 젖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뭐든 좋아. 와. 믿을 수 없다. 아이고, 라비. 어, 이번만큼은 좀 네가 좀 참아줘. 이런 일은. 좋다. 그럼 오늘 밤 해안으로 오거라. 어? 해안가로? 밤에? 그 밤에 밀물 때인데? 어. 진짜일 것 같아? 지금 얘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은 안 보였네. 뭐 속눈 샘치고 가보도록 하자. 속눈 샘치고 가자고요? 결국은 이렇게는 가긴 하겠는데. 어. 다들 왜 이렇게 늦은 거지? 아이고야, 시간대를 안 알려줬잖아요. 시간을. 그냥 밤에 만나자고만 했잖아. 어이씨구야.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오? 바다다.
그래, 말하지. 바다야. 응. 역시 그냥 헤엄쳐서 가는 거야? 다른 때 같으면 배나 헤엄이겠지만 응? 오늘 밤은 보름달. 이 시간쯤이면. 아, 보름달? 설마. 왜 이때 썰 부을 때라 말이야? 바다의 길이. 바닷물의 간만의 차 때문에 가려져 있던 바위들이 드러나게 되지. 아하. 별로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돼. 나 서둘러야겠지. 어. 아, 근데요. 어. 우와, 재밌다. 아이고야, 어린애 좀 재밌다고. 어. 평평하고. 아유, 귀엽게. 그렇게 장난치다간 떨어진다. 자. 오. 난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아이고야, 어. 뭐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뭐, 이런 징검다리 놀이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치? 어. 그거 미끄러지니까 조심해! 어! 헛! 아하. 잡아. 특별히 내 손을 잡도록 허락하지. 자. 너 참 재밌구나. 어이씨구야, 너 얘 혹시 모르는가 본데 얘 혹시 그거일 수도 있어. 어, 귀족일 수도 있다고. 뭐라고? 어째서 웃는 거냐, 무례한 녀석. 자, 어 근데 어어 이거 마을에서 뱃사공이 말했던 몬스터야. 온다. 너무 시간을 끌면 바닷길이 다치고 만다. 자, 여기서부터는, 예. 자, 여기서부터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고요. 또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제 마우스 커서인데, 여기 이 부분. 어, 이 부분에서, 어, 시간이 다 되면은, 그만큼 이제, 어, 완전히, 어, 게임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어, 끝이 어느 지점이든, 어,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여기나 아니면 요 지점일 거예요. 네. 요 지점인데, 어. 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레벨도, 어. 누구를 먼저 손봉을 해야 될지 아마 이 부분에서는요, 아마, 어.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요, 아쉽게만요. 예, 오늘은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겠고요. 예. 어, 다음 시간에, 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평일이죠. 예. 평일 날 될 것 같고,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오버워치를 할지, 아니면은, 발로란트를 할지, 지금,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테스트 삼아서, 이제는 뭐, 배그도 할까, 지금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튜브에 대한 그 커뮤니티 아시죠? 예, 커뮤니티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공지를 올려놓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는 알아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죠? 유튜브에서 마무리 주셨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 팔로우 맵도 주시고 유튜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마무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레드 택틱스 5 바레드 세포즈였습니다. 메이또, 오우! 야, 이거 최악인데, 이거? 와, 이거 완전 최악의 성이 발생했는데, 진짜로요? 예, 와. 아, 이거 최악의 성이 발사지, 와. 아, 지금 명사 쓸 것도 없는데, 지금 어떡하냐, 아.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 와. 일단 대기 태우려고.